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2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람의 감정은 오감에 의해 가지고 느끼신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미각으로 이는 이제 오감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 감정 또 인간의 그 마음, 이제 감정이 이렇게 상에 맺히는 곳이 이제 또 마음이죠. 네, 그 마음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확실한 증거로 사촌이 논사면 여러분들 배가 아프잖아요. 겉으로는 막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배는 사르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술 먹으면서 또 겪었던 그 체험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뭐 과학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는 의외로 굉장히 비과학적인 걸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같은 그 시대의 천재적인 그런 과학자들이 결국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고 그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계속 평평하다고 말하고 풀려났습니다. 지구 계속 만약에 갈릴레오가 둥글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면 아마 뭐 법정에서 도저히 못 나왔겠죠. 그런 걸 우기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요즘 들어가지고 툭하면 과학 이러는데 자기들이 모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비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거는 과학이다. 만약에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뉴턴이죠. 근데 뉴턴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 물리학, 이런 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뉴턴 물리학들이, 그렇게 눈에 나타나는 그런 물리학들은 뉴턴께 너무나 정확하죠. 뉴턴 물리학이. 근데,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만히 있다가 안 보면 움직이고, 이런 게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양자 물리학이 없었으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전부 양자 물리학의 원리에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물건들이죠. 그러면 뉴턴 물리학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양자 물리학은 전부 엉터리인 겁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뉴턴 물리학은 아주 원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과학,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면 무조건 비과학적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느끼는 오감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따라 어떤 마음들이 요동치냐에 따라 가지고 장내 미생물들의 분포가 달라지고,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어떤 미생물들이 좀 이렇게 막 위축이 되고,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리고 현재 내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는 방법은 사주팔자 음양오행을 가지고 저희들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한 예를 또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한번 보죠. 자, 음양오행을 보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 예로 뭐 서재석 이렇게 이제 한번 아무나 한번 치보겠습니다. 남자 1968년 이 사람이 만약에 5월, 자, 68년, 이 사람이 5월, 만약 뭐 15일 날 태어났다. 그리고 미시에 태어났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음양 오행,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음양 오행을 가지고 있는지, 사주에 이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음양오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물론 현대 과학자들은 뭐 엉터리니 미신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순뻥이죠. 몇 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 학문을 정립을 해왔습니다. 현대과학이 꼴랑 뭐 한 2, 300년 그거 가지고 몇천 년의 그 이 역사를 자기들이 뭐 증명하니 어쩌니 정말 무식한 소리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현대 과학들이 또 현대 물리학들이 몇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것, 또 조상들이 전부 증명해 왔던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나타냈을 뿐이에요. 이런 거야 하면서 그걸 발견을 했을 뿐이지 발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그다음에 현대 물리학, 그다음에 뭐 현대 의학, 이게 대단한 것이 보이는데 저는 인문고전을 이제 책 읽기를 좀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전 세계 IT 산업의 그 메카가 미국 실리콘밸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 노자의 도덕경, 예, 노자의 도덕경,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는 2500년, 3000년 전 사람들의 그런 이론들,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들, 이런데 전부 미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뭐 물리가 어떠니 뭐 뭐가 어떠니 뭐 과학이 어떠니 뭐 이런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지. 실제 세계 그 이 모든 두뇌들의 집합에서는 인문고전 몇천 년 전 사람들의 그 뛰어난 그 메시지들을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서로 느끼고 토론하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양오행 이것도 뭐 미신이니 뭐 어쩌니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속이 그냥 이렇게 울렁울렁합니다.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과학 미신 어떻게 야 너 음양오행 알기나 알아? 아마 제가 뭐 그 사람만큼 뭐 이제 현대 뭐 이런 거를 모르는 거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만큼 이걸 과연 알까요? 예. 아마 한 요만큼 알겠죠. 제가 이만큼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요만큼 아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 각 파트에 자기 그 분야에 그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두타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짬밥이 있고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여기에 뭐 이게 어떻게 하루쯤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그 현대 뭐 과학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막 이렇게 무시하고 까고 이런 걸 이제 방송에서 이제 볼 때마다 진짜 웃긴다는 소리를 막 속에서 그냥 올라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게 그렇게 좀 알고. 뭐 말하고 그러면 뭐 제가 그렇구나 좀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모카타검수 이게 절대 비과학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람의 몸은 음양오행의 영향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음양오행은 몇 년도 그 해 이제 그 해, 그 다음에 그 달,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이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에 어떤 오행들이 있느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오행의 분포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게, 이렇게 변혁기가, 10년씩 이제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10년이면 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뀌는 게 또 옆에 이거죠. 그래서 이게 10년 주기로 또 바뀐다. 그럴 때마다 내 몸의 음양오행의 기운, 그 무게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10년 안에는 다시 또 1년이 있다는 거죠. 1년. 올해가 2021년 이런 것처럼 1년이 있고 그 1년, 그 해에 따라 가지고 또 음양오행의 역할들이 달라진다. 또 그 1년 안에 12달이 있다는 거죠. 그 12달 안에 다시 또 음양오행의 그 역할들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빨리 녹화하고 오늘은 이제 페인트 칠하고 해야 된다. 그 마산에 이제 밑에 바닥을 이제 FC로 이제 FC가 페인트예요. 바닥에 반짝반짝하는 페인트인데 이제 이거 녹화 끝나고 바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페인트 한번 칠하고 다시 또 부산 와가지고 또 일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와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형이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좀 바쁩니다. 네, 그래 지금 허겁지겁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바빠서 녹화도 많이 한다고 물도 지금 두 개 떠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목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 화를 얼만큼 가지고 있다, 토를 얼만큼, 금을 얼만큼, 수를 얼만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학문에 의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고, 이제 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제 고등학교 후배 주강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돈 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주강로가 만들었는데, 여기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좀 나요. 예, 여기서 요거 좀 더 넣었으면 더 좋겠는데, 요걸 하면 더 좋겠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모카토검토를 앞으로 미생물 이름으로 막 넣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람이 뭐 여기에 이제 인수가 두 개가 있고 편인이 있고 하면 이제 뭐 마이크로 뭐 미생물 이름이 너무 길어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 제보 자꾸 박사 이러는데, 저는 박사 아니고 제 집사람인 황사람 박사가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도 오래 뭐 24시간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하도 많아 가지고 박사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는 분명히 박사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하도 많이 옆에서 주워들어 가지고 이제 수산계 3년의 품을 넣는다고 이제 한 10년 넘게 주워들었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오행들 이런 걸 전부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그 설계한 제 고등학교 후배 주광로가 이제 한국에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연락도 없어요. 얘가 이제 혹시 들어오게 되면 요걸 전부 미생물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미생물 이름으로. 그래 특히 그 저희들 그 요 이제 제가 주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요 균 이름, 이제 여기 대표 이름이 12개 3개 특허균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저기에다가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넣어 가지고 이제 뭐 장생, 목욕, 관대, 근육장생, 병사묘, 아니면 천간에 인수편인 비견급제 이걸 갖다가 전부 미생물 이름으로 다 넣어가지고 버튼 딱 누르면 쫙 이제 미생물 이름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고 지금 이거 만들려면 1억주도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쫙쫙쫙쫙 고치버리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요것만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이제 어떤 오행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몇 프로 그것까지는 지금 다 판단이 그냥 됩니다. 그냥 보면 그건 약간의 학습에 해가지고 보면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런 이제 목이 많을 때는 장내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하더라, 화가 많을 때는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하더라, 그 다음에 수가 거의 없을 때는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하더라. 그럼 그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면 몸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관절염이 잘 생긴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생명공학자들이 그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에 이 모카토 검사를 접목시켜 버리는 거예요. 딱 그렇게 접목시켜 버리고 나면 이게 얼마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제 저는 뭐 옛날에는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는 이제 버벅거리고 느려가지고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크스테이션 이제 그 컴퓨터를 쓰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한 4, 5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일반 이제 우리가 쓰고 일반인 큰 회사나 아니면 은행, 그다음에 뭐 국가 기관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의 몇십만 배의 속도를 합니다. 몇십만 배. 그 슈퍼컴퓨터의 몇십만 배예요. 그게 뭐 이렇게 한 몇천만 원 정도에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대중화 된답니다. 양자 컴퓨터가 한 4, 5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의 그 분포도, 이제 그 분포도 이제 장내 미생물은 똥 1g만 있으면 분석 다 한다고
있고 했죠. 지금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모르고 우리한테 의뢰하면 돼요. 저희들, 아,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검사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면 패치가 옵니다. 요런 패치가. 그럼 그 안에다가, 똥, 이런 분들이 싸가지고, 1g 딱 떠가지고, 딱 닦고, 이제 아이스팩 딱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버리면 거기서 검사해가지고 이제 종이를 줍니다. 이제 주면 이제 보통은 일반인들이 이제 그걸 볼 수가 없죠. 해독을 못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병원에 이제 의뢰를 하면 이제 병원에서 그걸 이렇게 똥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보면 이제 의사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의사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그것도 원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니까 원시 시대 때 원시인이 설명하는 것처럼 미생물을 설명하고 있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설명을 하죠. 그래. 아, 병원균에 대해서는 현대 의사들이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장내에는 병원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균은 정말 0.00001% 극히 미세하고 대부분 다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균들은 사람하고 공존하도록 돼 있는 균입니다. 무조건 나쁘다 이러면 미생물들도 기분 나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즘 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해서 뭐 변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미생물들은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킵니다. 왜? 그거 밥 먹고 하는 일이 지금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어떤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이제 억제시키고 개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개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뭡니까? 변이를 일으키는 길밖에 없어요. 싹 바꿉니다. 인간은 한번 변이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몇십 년 걸립니다. 근데 미생물도 20분이면 사실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20분이면 변이 일으킵니다. 20분이면 다음 세대가, 어떤 미생물들은 20분이면 다음 세대가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럼 세대 한 몇 개 지나가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시간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나쁘게 이렇게 막 자꾸 미생물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걔들은 저가 살기 위해서 자꾸 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미생물들은 우리와 인간과 결국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미생물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일단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몸에 이제 이제 있는 이 미생물들도 지금 생명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미생물들의 그 관계에 가지고 이렇게 특정됐었을 때 뭐 호흡기 질환이 일어난다, 폐렴이 일어난다, 뭐 어쩐다 이런 것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음양오행, 인간의 감정, 목화토금수가 감정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오행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막 계속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퍽퍽퍽 꺼져가지고 우울증이 걸린다든지 막 시축이 좀 웃는다든지 막 그 인간의 그 희노애락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이 글자 음양 오행 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음양 오행 꼴랑 해봤자 음양 오행 그러니까 오행은 다섯 가지죠. 음양은 두 가지죠. 그러면 다섯 가지를 두 가지로 분류해봤자 열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열 개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미묘한 감정들을 전부 표현하느냐? 이렇게 어떤 분들을 물어봅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물어봅니다. 사주팔자 해봤자 꼴랑 이 여덟 글자밖에 없고 음양오행 해봤자 열 개밖에 없다. 그리고 천간의 글자 아무리 해봤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그리고 지지의 글자 아무리 해봤자 자축인모진사오미 신요술에 꼴랑 이거 22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그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인간사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계 이제 저는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나이 조금 들어가니까 음악이 그렇게 좋습니다. 음악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오도 조금 이제 돈 좀 들여가지고 좋은 거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래 아침에 딱 오면 그 오디오 듣는 게 저 또 아주 낙이죠. 그래 음악 한 두 곡 딱 듣고 나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자, 그 빼고 이제 음계. 음계 몇 개입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 봤자 음계 몇 개예요? 근데 그 음계 가지고 음악은 얼만큼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클래식 음악들의 그 음계의 변화들 길고 짧고 높고 낮고 그리고 그 음계 해봤자 끼끗하면 7개 그 다음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5개 뭐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변화무상한 5만 대방글 음악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사주팔자 음양오행 기끄다면 목화토금수 다섯 개다 음양으로 분류해봤자 10개 밑으로 우로 다 해봤자 22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그 저 미묘한 감정들을 다 표현하느냐 음악 음계 다섯 개 아니면 일곱 개 가지고 오만 것 때만 거 다 표현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후각 냄새도 마찬가지죠. 예, 촉각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게 뭐 음악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 좀 했습니다. 이제 뭐 알아야지 또 음악도 들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좀 말하고 또 뭐 후각이라든지 뭐 이거 저 맛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제가 많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공부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야, 이 참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미묘한 거 아니? 이제 이 오감에 해 가지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내 장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시 똑같이 요동친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요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 모카토음속 오행으로 프로그램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가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인공지능도 굉장히 참 이걸 뭐 사람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안 넣어도 인공지능 지가 알아서 다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려가지고 이제 이게 빅데이터가 돼버리고 큰 그게 이제 돼버리고 나면 이제 우리의 그 건강이 마음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마음처럼 같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마음하고 같이 요동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사람이 이제 이 감정 컨트롤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게 불과 한 4, 5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을 지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쏙 들어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지식하고 그거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막 눈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황산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연구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요청을 하면 뭐 아무 그거 없이 이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제 장내 미생물 분포,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분포가 마치 지문처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똥 아까 1g 가지고 장내 미생물들을 딱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하는데 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봐도 그때 언뜻 자료 봤는데 뭐 한 10만 명 정도 이제 10몇만 명, 17만 명인가? 그 자료 이래가지고 이제 쫘라라락 나오는데 보니까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 장내 미생물 분포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지문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분포도 어떤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팔자 같은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그 부모님 사주가 다르잖아요. 그 태어난 환경 사주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걸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 따지면 이제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미묘한 그 세상이 미생물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살고 있고 그걸 알고 싶어서 막 이제 현미경도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가지고 막 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가지고도 분석도 해보고 데이터도 축적을 해보고 빅데이터 가지고 또 분석도 해보고 또 그게 이제 사람이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인공지능에다 또 넣어도 보고 또 그것도 또 돼 안 돼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들이 빨리빨리 돌아왔으면 그 양자 컴퓨터 넣으면 거기다 또 접목시켜가지고 또 해보고. 이게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그런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이제 촬영 마쳤으니까 마산에 그거 가가지고 이거 그거 해야 됩니다. 애프신. 예. 저는 이게 혼자 뭐 사부작 사부작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혼자 가가지고 그 헌옷도 이제 애프신 하면 옷 베릴까 봐서 헌옷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